안녕하세요. 이번 KCD 코리아 2021에서 K-Press와 긴랩을 이용한 CI/CD 모음기 발표를 하게 된 스멀게이트 스토브 손주호라고 합니다. 이번 발표에서는 보시는 것과 같은 순서로 발표를 진행을 하려 합니다. 첫 번째로 스토브의 새로운 CI/CD 인프라를 구성하게 된 배경을 먼저 말씀드릴 거고요. 다음엔 어떤 CI/CD 환경 구성을 어떻게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성된 CI/CD 환경을 어떻게 활용했는지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서 서비스에 같이 사용되는 이스티어도 언급을 하고 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들을 경험한 저의 소감, 경험문들을 풀어내면서 정리를 하려 합니다. 새로운 CI/CD 인프라를 구성하게 된 배경입니다. 제가 스토브에 합류하게 된지 1년이 채안 됐는데, 그때 서비스들이 대부분 컨테이너화까지는 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하지만 오케스트레이션 부분에서는 특별히 다른 툴을 사용하진 않고 있는 상태였고요. 그리고 아래와 같은 위험 요소, 그리고 비효율적인 부분들이 좀 존재를 하였습니다. CI/CD 단계의 위험 요소가 있었는데요. 환경별로 이미지를 달리 가져가다 보니 어떤 이미지가 각 환경에 쓰여야 하는지에 대한 복잡성도 존재했고요. 그리고 배포 프로세스가 특정 배포 태그를 운영자가 전달받아서 해당 태그의 이미지를 직접 배포하는 형식이다 보니 그에 따른 휴먼 에러가 발생할 여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부에서는 젠킨스를 통해서 빌드를 진행을 했는데, 그때 젠킨스에는 각각의 서비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파이프라인이 존재를 하고 있었습니다. 환경별로도 존재를 했었고, 그리고 예전에 사용을 하다가 더 이상 사용을 하지 않는 그런 것들도 존재를 했는데, 그걸 처음 본 저로서는 좀 굉장히 혼란스럽고 복잡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돈에 대한 부분인데, 이거는 기존의 컨테이너 한 개가 한 개의 VM 위에 올라가서 동작하는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었는데요. 실제로 리소스 사용량이 VM 스펙에 비해서 크지가 않았기 때문에 좀 낭비되고 있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소 이중화 구성을 위해서 두대 이상으로 VM을 구성을 하다 보니 조금 더 낭비가 되는 측면도 있었고요. 그리고 디플로이 과정에 좀 비효율적인 부분이 있었는데, 이건 개발자분이 대부용 코드를 빌드하고 이미지를 만들더라도 이것을 장비에 배포하는 데좀 운영자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이 부분이 조금 비효율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이러한 배경들로 인해서 신규 CI/CD 인프라 구성을 진행을 했고요. 구성에 사용한 모듈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CI와 CD 그 어딘가에 걸친 모듈들도 사실 있긴 한데, 임의로 좀 제가 이렇게 나눴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 보시는 각 모듈별 상세 설명은 다음 페이지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긴랩과 러너인데요. 긴랩은 아시다시피 소스 레파지토리의 역할을 하고요. 여기서 추가로 배포를 위한 매니페스트들의 레퍼지토리 역할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CI를 위해서 긴랩 CI를 도입해서 같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긴랩 CI를 수행하기 위해서 긴랩 러너란 것이 필요한데요. 이때 긴랩 러너란 것은 사전에 파일로 정의된 동작을 실행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장비가 이제 긴랩 러너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보시면 이제 버추얼 머신이나 컨테이너 형태로 구성을 할 수도 있고요. 이때 이 긴랩 CI 파일을 통해서 파이프라인이 만들어지는데, 보시는 것처럼 우측 설명에 CI/CD에 대한 구조 및 실행 내용을 정의하는 파일이고, 좀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긴랩 CI의 잡의 구조 및 순서를 정의하는 파일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실제로 빌드 커맨드나 이미지 푸시 커맨드를 이 긴랩 CI 파일 내에서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이 뒤에 좀더 상세한 부분이 나올 때 그때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카니코와 하버입니다. 카니코 같은 경우는 러너의 컨테이너 안에서 컨테이너 이미지 빌드를 위해서 사용을 한 것인데요. 실제로 이미지 빌드를 하려면 도커 데몬이 설치된 VM 또는 물리 장비에서 이걸 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런 이미지 빌드를 컨테이너 위에서도 가능하도록 하게 만들어주는 게 카니코이고요. 이런 카니코 익스큐터 컨테이너 상에서
실제 이미지 빌드가 이루어지고 레지스트리로 푸시가 되게 됩니다. 이렇게 푸시가 된 이미지는 사내 프라이빗 레퍼시터리에 저장이 되는데 이것은 이제 하버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VM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레플리케이션 설정을 통해서 이제 액티브 백업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고 지금 우측의 그림 보시면 이제 프로젝트별로 용도에 맞게 이미지를 나눠서 푸시하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쿠버네티스 그리고 아르고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쿠버네티스는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의 역할을 함과 동시에 저희는 추가적으로 이제 깃립 러너까지 같이 실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 쿠버네티스 위에 이제 서비스가 어떤 형태로 올라가는지는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아르고인데 아르고 같은 경우는 쿠버네티스에서 어플리케이션 단위의 배포를 도와주는 툴이고요. 원격지 매니페스트의 저장소로부터 이런 매니페스터들을 가져와서 아르고에서 정의하는 단위인 어플리케이션 단위로 배포를 하게 됩니다. 저희는 각 환경별 서비스들을 하나의 앱 단위로 표현을 해서 지금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커스터마이즈 그리고 아르고 롤아웃인데요. 커스터마이즈는 서비스를 배포할 때 하나의 묶음으로 관리 및 배포가 가능하도록 도와주는 툴입니다. 우측 그림에 보이시는 것처럼 커스터마이제이션 야물 파일을 통해서 각각의 쿠버네티스 리소스를 커스터마이즈하거나 생성이 가능하고요. 보시면 이제 이미지 버전 또한 이제 오버라이트를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컨피그 맵 제네레이터라는 것들을 통해서 컨피그 맵을 동적으로 생성을 할 수도 있고 동적으로 각각의 쿠버네티스 리소스의 라벨링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르고 롤아웃인데요. 아르고에서 지원하는 쿠버네티스 커스텀 리소스고요. 이 아르고 롤아웃을 통해서 블루그린, 카나리 같은 배포가 가능합니다. 실제로 이 롤아웃의 매니페스트를 보시면 디플로이먼트와 굉장히 유사한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때 롤아웃과 디플로이먼트의 차이점은 지금 보시는 아래 보시는 스펙 부분에 이제 스트래터지 부분이 실제로 이게 차이가 있는데 이게 배포 전략을 결정하는 부분이고요. 아래 좌측에는 이제 블루그린 그리고 우측에는 카나리 형태로 배포를 하도록 지금 매니페스트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들과 관련해서는 좀더 뒤에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설명드린 오픈소스들을 통해서 보시는 그림과 같은 구조의 CI/CD 환경을 구성을 했고요. 현재 신규 서비스와 일부 기존 서비스들이 해당 환경에서 돌고 있습니다. 설명을 드리자면 순서대로 이제 개발자분이 깃랩에 소스 커밋 그리고 푸시를 하게 됩니다. 그럼 이때 깃랩에서는 그것이 트리거가 되어서 깃랩 러너가 실행이 되게 되고요. 그리고 실행된 깃랩 러너는 파이프라인에 정의된 대로 커밋된 소스를 빌드를 하고 그것을 카니콜을 통해서 컨테이너 이미지를 빌드합니다. 그리고 빌드된 컨테이너 이미지를 하버 레지스트리, 프라이빗 레지스트리에 업로드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후에는 업로드된 이미지의 태그를 커스터마이즈 파일에 이제 커밋을 하게 됩니다. 이제 커스터마이즈 관련 파일이 변경이 일어나게 되면 또 그것이 트리거가 되어서 실제로 아르고에서는 그것을 감지해서 이제 해당 커스터마이즈를 통해서 배포된 서비스들의 변경 사항이 적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시는 것과 같이 스토브에는 하나의 거대 클러스터 위에 환경을 각각의 네임스페이스 형태로 분리 구성을 했고요. 각각의 서비스는 하나의 클러스터 위에서 데브부터 라이브까지 배포가 됩니다. 그리고 앞서 배경에서 잠깐 언급했던 복잡하고 어떤 것들이지 알기 힘든 파이프라인들을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은 하나의 파이프라인으로 통합을 했습니다. 각각의 서비스들이 기존에는 여러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던 것들을 하나로 통합을 했고요. UI를 통해서 배포 현황 그리고 단계를 좀 알기 쉽도록 좀 변한 부분이 있습니다.
기존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면 긴랩 CI로 치면 잡이 중간에 멈춘다거나 이러면 파이프라인을 처음부터 다시 돌렸어야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이 해당 잡만 다시 실행해서 파이프라인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데브 같은 경우에는 개발자분들이 커밋을 하게 되면 바로 배포 및 결과 확인 그런 것들이 다 가능하도록 지금 오토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뭐 나머지 이제 디플로이 QA 그리고 이미지 업데이트 저 스테이지에서는 실로 다른 관련자분들의 개입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매뉴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지금 보시는 파이프라인이 내부적으로는 좀 표준으로 설정한 파이프라인이고, 그 외에 프로젝트별로 좀 예외 상황이 생길 경우에는 조금씩 파이프라인을 변경을 하면서 적용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방금 보셨던 긴랩 CI 파이프라인을 구성하는 긴랩 CI 야물 파일이고요. 지금 위에 지금 윗부분에 보이시는 스테이지 부분에 이제 각 스테이지별로 이제 N개의 잡을 가진 형태가 됩니다. 아까 보셨듯이 뭐 디플로이 QA는 3개의 잡, 이미지 업데이트인 2개의 잡이 있었죠. 그래서 각각 스테이지별로 좀 말씀을 드리면 빌드에서는 소스 빌드 작업이 발생하고요. 이어서 퍼블리시에서는 그 빌드 파일을 그 빌드 파일로 컨테이너 이미지를 제작하고 푸시를 하게 됩니다. 디플로이 데브에서는 데브용 커스터마이즈 프로젝트의 이미지 태그 부분을 커밋을 하게 되고요. 그럼 커스터마이저 프로젝트 커스터마이즈 저장소가 이제 커밋이 발생하게 되면서 아르고CD에도 그 변경 사항이 자동으로 반영이 됩니다. 나머지 디플로이 QA와 이미지 업데이트도 디플로이 데브와 내부 동작은 거의 동일하고요. 환경만 다르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일반적인 배포의 CI/CD 영상을 데모 영상을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해당 데모는 서비스가 배포된 상태에서 서비스 코드를 새로 커밋을 하여 적용되는 과정을 보여드리려 합니다. 좌측 하단에 보시면 브라우저에 헬로 월드2라고 나와 있는 걸 보실 수 있는데 제가 이 헬로 월드 200이 출력이 되도록 소스 수정을 해서 빌드 배포하는 과정을 보여드릴 거고요. 네, 지금 소스 수정을 하고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소스 커밋을 하게 됩니다. 좌측 상단에 보시면 CI 파이프라인이 시작된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이제 테스트 스테이지를 거치고 난 후에 우측 상단 터미널 창을 보시면 파드가 하나 생성된 것을 보실 수 있는데, 이거는 해당 빌드 스테이지를 수행하기 위한 이제 러너 파드가 생성이 된 거고요. 즉 빌드가 완료되면 퍼블리시 스테이지에서 빌드된 파일을 기반으로 새로운 컨테이너 이미지를 생성을 하고 이미지 레지스트리로 푸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롤링 업데이트 단계에서는 새로운 빌드된 이미지 태그를 커스터마이즈 파일이 있는 저장된 배포 프로젝트에 커밋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 아르고CD에서 바라보고 있는 배포 프로젝트에 변경을 트리거 삼아서 새로운 이미지를 배포하게 됩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새로운 파드가 배포가 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영상에서 보셨던 롤링 배포에 사용되는 커스터마이제이션 파일이고요. 어떤 식으로 작성이 되어 있는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상단에 리소스라는 부분의 밑에는 이 커스터마이즈로 묶일 파일 리스트들을 정의를 하게 되고요. 이어서
해당 서비스가 배포될 네임스페이스, 그리고 공통적으로 붙일 라벨들, 그리고 디플로이먼트의 레플리카 수, 그리고 특정 파일을 가지고 컨피그 맵을 만드는 제네레이터 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제네레이터를 통해서 리소스를 만들게 되면 기본적으로 뒤에 해시 형태의 전미사가 붙어서 리소스가 생성이 되는데요. 그것을 좀 막고 싶으면 보시는 것과 같이 Disable Name Suffix Hash라는 옵션을 추가로 True에서 세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용되는 이미지에 사용할 태그 부분이 지금 보시는 맨 아래에 정의가 되어 있는데 저 부분이 실제로 CI 프로세스의 마지막 단계인 이미지 업데이트 단계에서 이제 태그 정보가 업데이트가 되게 됩니다. 이번 데모는 블루그린 배포를 설명을 드리려 하는데요. 헬로 월드 1000을 출력하는 서비스가 기존에 배포되어 있는데 블루그린 배포를 통해서 헬로 월드 1001을 출력하는 서비스를 새로 배포하는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소스를 1001로 수정을 한 다음에 커밋을 하게 되고요. 커밋을 하게 되면 우측 상단에 보시는 것, 좌측 상단에 보시는 것과 같이 CI 파이프라인이 자동으로 실행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테스트 부분을 실행을 하게 되고요. 소스 빌드가 완료가 되고 나서 퍼블리시 스테이지에서 컨테이너 이미지를 빌드를 하고 난 다음에 블루그린 업데이트를 이렇게 클릭을 하게 되면 배포 프로젝트의 커스터마이제이션 파일의 이미지 태그 부분이 새롭게 업데이트가 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는 배포 프로젝트의 CI를 직접 실행을 하게 되는데요. 환경을 대부로 설정을 해주고 배포 방식은 블루그린으로 세팅을 한 다음에 파이프라인을 실행을 하게 됩니다. 실행을 하면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파이프라인이 수행이 되는데 이때 밸리데이트는 해당 배포가 수행이 되어도 되는지를 괜찮은지 검증을 하는 단계고요. 내부적으로 배포되어야 될 리스트 목록을 가지고 있고 해당 배포가 그 리스트에 포함이 되는지를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지금 우측에 보시는 것처럼 새롭게 블루 쪽 디플로이먼트가 배포가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아래쪽 가운데 브라우저에 1001로 출력이 되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새롭게 배포된 소스가 정상 동작하는 것을 확인하고 나면 블루그린 프롬프트를 수행을 하게 되고 수행을 하게 되면 우측에 보시는 것과 같이 기존 파드들은 종료가 되게 되고 새롭게 서비스 새롭게 새로운 이미지의 파드들이 그린의 위치에서 러닝을 하게 됩니다. 영상에서 보셨던 블루그린 배포에 사용되는 파일 중에 롤아웃 파일을 지금 제가 가져온 거고 앞서 롤링 업데이트에서는 디플로이먼트를 사용을 했다면 여기선 롤아웃이라는 리소스를 새로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 롤아웃 리소스 정의 안에는 보시는 것과 같이 중간에 블루그린 배포 관련 정의 부분이 있습니다. 이 정의 안에는 각 블루와 그린에 해당하는 쿠버네티스 서비스 리소스의 이름이 정의가 되게 되고 이 블루그린 배포 시에 자동으로 프로모션 시키는 설정도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데 지금 해당 부분은 false로 둔 상태입니다. 그리고 아래에 커스터마이제이션 파일이 같이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롤아웃 다시 트랜스폼 야물이라는 파일이 지금 같이 선언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이거는 롤아웃 리소스가 이제 커스텀 리소스다 보니까 이걸 커스터마이즈에 인식을 시켜주기 위해서 이제 필요한 파일이고 이제 필수적으로 포함되는 파일입니다. 이 부분은 아르고 공식 문서에도 나 있는 부분이라 아래 URL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데모는 카나리 배포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선 헬로 월드 2000이 출력되는 서비스가 기존에 배포가 되어 있는데
카나리 배포를 통해서 헬로 월드 2001을 출력하는 서비스를 새롭게 배포하는 그런 데모 영상이 되겠습니다. 보시면 좌측 하단 브라우저에 헬로 월드 2000이라고 지금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을 2001로 출력이 되는 것을 이제 새로운 서비스를 배포하려고 하고요. 제 우측에 2001로 문자를 수정해서 소스 커밋을 하게 됩니다. 네, 커밋을 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CI 파이프라인이 자동으로 실행이 되게 되고요. 여기서 테스트, 그리고 소스 빌드, 컨테이너 이미지 제작 및 프라이빗 레지스트리로의 푸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엔 카나리 업데이트를 눌러주게 되고요. 눌러주게 되면 해당 카나리 배포용 파일에 이제 이미 새로운 이미지 태그 정보가 업데이트가 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배포 프로젝트에서 이제 환경 정보와 배포할 전략을 환경 변수로 정의를 해서 CI 파이프라인을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실행을 하게 되고요. 우측에 보시는 것과 같이 새롭게 카나리 배포로 새로운 이미지 버전의 파드가 하나 뜨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 새로 고침을 하게 되면, 네,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헬로 월드 2001이 이렇게 중간중간에 출력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카나리 프로모트를 누르게 되면 우측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신규 이미지 파드들이 레플리카 수에 맞게 새롭게 신규 배포가 되고요. 기존 파드들은 전부 종료가 되게 됩니다. 영상에서 보셨던 카나리 배포의 롤아웃 파일이고요. 블루그린과는 일부 키 이름이 다른 것과 트래픽 라우팅을 위해서 이스티오에 버추얼 서비스가 같이 사용이 되는 것이 좀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고, 보시는 것처럼 트래픽 조정을 위한 이스티오 버추얼 서비스의 리소스 명이 지금 기재가 되게 됩니다. 아래 보시면 스텝스 쪽에 set wait 부분이 있는데, 이게 카나리 배포의 신규 서비스 쪽으로 들어갈 트래픽 비율을 정하는 부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여기서 10은 10%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방금 전에 롤아웃에서 사용하는 버추얼 서비스의 정의 파일인데, 보시면 라우트 밑에 데스티네이션이 두 개가 있고, 이렇게 현재 지금 스테이블 쪽에 100의 웨이트를 가지고 있는 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게 카나리 배포가 발생하면 이 웨이 부분이 조정이 발생하면서 트래픽이 분산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각 배포 전략별로 영상과 추가 설명을 좀 드렸는데, 이렇게 각 배포 전략별로 파이프라인을 다시 한번 좀 크게 보여드리면 아래 보시는 그림과 같습니다. 그리고 배포용 긴랩 프로젝트에 좀 긴랩 CI 파일을 잠깐 좀더 설명을 좀 드리고 넘어가려 하는데요. 지금 보시는 파일이 앞서 보신 그 파이프라인을 구성하는 파일입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각 스테이지에 잡별로 특정한 환경 변수가 있을 때만 그 잡을 실행하도록 하는 것인데, 이때 환경 변수 값을 통해서 배포 방식을 달리 가져갈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영상에서 배포 프로젝트의 CI를 실행할 때 환경 변수에 블루그린 혹은 카나리라는 문자를 입력하신 것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부분을 통해서 배포 방식을 달리 가져갈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 카나리 배포를 수행하는 거는 저 커맨드 두 이제 쿠벳CTL 아르고 롤아웃 프로모트 그리고 롤아웃 리소스명 이렇게
이 커맨드를 통해서 카나리 배포를 실제로 수행을 하게 됩니다. 앞서 빅 클러스터에 대해서 네임스페이스 단위로 환경을 나눠서 구성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저희는 실제로 보시는 것처럼 각각의 환경별로 이스티어의 인그레스 게이트웨이 그리고 게이트웨이 리소스와 버추얼 서비스 리소스가 각각 구성이 되게 돼요. 그리고 이런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다음 페이지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각 환경별로 인그레스 게이트웨이가 있고 그 밑에 게이트웨이 리소스가 여러 개가 있는데, 각각의 게이트웨이 리소스는 구성되는 서비스에서 사용되는 도메인별로 나눠져 있어요. 그리고 각 게이트웨이의 하위에는 또 N개의 버추얼 서비스가 있는데, 이런 이유는 같은 도메인이지만 URL 패스에 따라서 호출되는 서비스가 달라지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것들을 위해서 보시는 것 같은 구조로 구성을 하였고, 현재 일부 서비스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앞서 말씀을 드린 것들을 통해서 아래와 같은 나름의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먼저 잠재 위험 요소 제거. 이 부분은 환경별로 설정 파일의 별도 레포에서 이제 관리 그리고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환경별로 컨테이너 이미지를 하나로 통합해서 이제 하나의 컨테이너 이미지로 모든 환경에서 사용 가능하도록 함에 따라서 이미지가 잘못 사용되는 그러한 이제 위험도도 줄였고요. 그리고 환경별로 다 흩어져 있던 CI/CD 파이프라인을 하나로 통합함으로 인해서 복잡성도 많이 낮췄습니다. 그리고 롤링 업데이트의 자동화도 이루어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비용 효율화 부분은 이제 원래는 하나의 머신 위에 하나의 컨테이너가 올라갔던 구조에서 하나의 머신 위에 N개의 컨테이너가 올라가는 구조로 이제 바꿈으로 인해서 비용적으로도 좀 상대적으로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개발자 주도의 CI/CD가 수행 가능하다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이것은 개발자분들이 이전과는 다르게 스스로 파이프라인을 구성을 하고 적용을 하고 이제 테스트를 하고 결과를 바로 이제 눈으로 보실 수 있는 그런 속도가 이전에 비해서 많이 빨라졌다. 네, 그런 부분이 좀 좋아진 것을 네,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좋은 것도 있지만 이것을 적용함에 있어서 어려운 부분도 현재 많이 있습니다. 새로운 플랫폼 사용에 대한 거부감, 그리고 러닝 커브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지금 CI/CD 부분에 대해서는 원래는 기존의 개발자분들의 개입이 거의 없던 상태였다 보니까 개발자분들이 어떻게 보면 아셔야 할 부분들, 영역이 더 생긴 거죠. 거기에 대해서 좀 학습해야 될 부분이 생기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약간 어려움으로 다가오기도 하고, 그리고 젠킨스에서 깃랩 CI로 이제 CI/CD 플랫폼이 변경됨에 따라서 기존의 오퍼레이터 분들도 좀 이러한 부분들을 새로 학습을 해야 될 필요성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배포 방식과 이미지 정책의 변경에 따른 좀 어려움이 있는데, 이것은 원래 각 환경별로 각각 이미지를 가져갔던 것에서 이제 모든 환경에 쓸수 있는 하나의 이미지를 가져감에 따라서 소스와 설정을 분리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생겼어요. 네, 그런 부분 때문에 개발자분들이 굉장히 좀 혼란을 느끼시는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미지의 사용이 좀 변함에 따라서 기존의 소스들도 좀 변경이 필요한 부분이 생겼습니다. 원래 같으면 컨테이너 내부에 환경 설정 파일까지 다 있어서 그냥 읽으면 됐었던 것을 이제는 컨테이너가 뜨면서 외부로부터 환경 설정 파일을 읽어야 되는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대비가 안 되어 있는 프로젝트들이 많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좀 어려운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를 한 부분이고요. 궁금한 것들이 있으시면 네, 질문을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